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주요 발생 지역인 청주와 진천, 음성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준의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도는 오늘 31일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는 청주와 진천, 음성의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을, 나머지 8개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와 진천, 음성은 사적 모임 4명 이하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허용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역수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확대 간부 회의에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서는 11월까지 남은 2주간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달 23일까지 열리는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의 철저한 준비와 향후 예정된 K-뷰티 클러스터 공모에 충북도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미호강 프로젝트 일환인 미호천의 미호강 승격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충북도청 8개과 직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기업체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 부지사와 일자리 정책과 직원들은 음성군 원남면 소재 주식회사 한국바이오헬스를 방문해 마스크 포장을 도왔습니다. 경제기업과 직원들은 청주시 남일면 소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시설인 예심하우스를 찾아 자동차 부품 조립 등 일손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 도청 직원들은 청주시 내수읍 고구마 양파농가와 진천군 이월면 오이농가 등을 찾아 일손을 도우며 농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충북도가 음성군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수소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수소연료 생산기술과 공급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내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도와 음성군은 2024년까지 음성 성분산업단지 내 특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신속한 수소충전소 인허가 처리 등 정책 지원과 다양한 수소차 구매 지원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수소충전소 8곳을 추가로 구축해 충전시설 편의성을 개선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가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나들이객 차량이 급증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기인데다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을철에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9월부터 11월까지 교통안전 취약지역 점검 보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운수업체 안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교통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2021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엿새간 온라인과 대면 행사를 병행해 개최됩니다. 대면 행사는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에서 공연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진행되고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방 제품 라이브 커머스 등이 진행됩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자를 돕기 위해 송어 팔아주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 소재 송어 음식점 15곳에서 오는 20일부터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음식점에서 2인분씩 주문할 때마다 7,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 내수 국민체육센터가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엽니다. 청주시는 준공된 지 16년이 지난 내수 국민체육센터의 지붕과 보일러를 교체하고 내부 보수 공사도 최근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음성 품바축제가 2년 연속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축제 첫날은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품바와 래퍼 콜라보 공연, 품바 뮤지컬 갈라쇼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